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서론에 이어서 이제 오늘 1장부터 시작하여 에스겔서 예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예언서이고 특별히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를 배워나갈 테인데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종말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 종말의 사건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종말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푼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말로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4절, 5절, 두 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면서 에스겔이 오늘 그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쭉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환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환상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환상의 마지막 28절에서 또 에스겔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면서 이 환상을 본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뭘까요? 1장 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도대체 어떤 환상을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환상은 도대체 이 에스겔 예언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먼저 이 1장을 읽어보시고 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이 보았다는 환상을 에스겔이 묘사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저도 나름대로 몇십 번을 읽고 또 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그림, 영상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인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만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묘사를 해본다면 이 에스겔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생물인데 각 생물이 얼굴이 사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면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네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그 네 모양 사면이 이 네 짐승의 얼굴, 사람, 또 뭐라 그랬죠? 사자, 그 다음에 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요? 예, 독수리. 이 네 동물의 세 동물과 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그 몸은 정말 단쇠와 같았다. 아주 불로 달궈서 잘 연단한 쇠니까 단단하다는 것이죠. 뭐 허리는 단단하고 발도 송아지 발처럼 아주 날렵하고 이 다리도 굳세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네 개의 생물이 있는데 각 생물이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생물 밑에 바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땅에서 떠가지고 또 움직이기도 하는
이상한 바퀴였습니다.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퀴에는 온 사방에 눈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퀴가 움직이는데 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움직이고 또 가다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생물이 바퀴 위에서 움직이는데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일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퀴와 생물이 마치 일심동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바퀴 안에 이 생물의 영이 있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내생물 밑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져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무수히 많고 바퀴에는 눈이 있고 너무나 참 희한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꽃 같은 빛이 막 사방으로 쫙 비춰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찬란해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무섭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생물의 모습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생물은 또 생물의 위에 보좌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한 분이 있는데 인자와 같은 사람과 같은 형상이기도 한데 아주 강한 분이었다. 엄청난 빛이 비치고 있었다. 무지개 빛이 또 이 덮여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내 생물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이 많았다. 바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다.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다. 그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퀴는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생물은 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독수리, 소, 그리고 또 뭔가요? 사람, 사자, 이 내 형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 숫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얼굴을 지녔고요. 바퀴가 네 개 있고 내 생물이 있었고 내 생물에게 네 개의 얼굴이 있었고 있었다 하는 4라는 숫자는 온 우주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품고 있는 어떤 사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을 이 바퀴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꺾었다가 아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마음껏 순행하면서 쭉 돌아보고 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바퀴 안에 눈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영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퀴도 움직이고 생물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뭘 말할까요? 이 바퀴 안에 가득 찬 눈은 뭘 의미할까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데를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생물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물은 무엇인가?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어딘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7절에 똑같은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살아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읽어보면은 지금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의 주변에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그리고 내 생물, 오늘 이야기한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보좌의 주위에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모습은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룹 천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유자재로 다니고 그 모든 것을 살피고 온데 눈이 가득한 바퀴가 온데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을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살피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탁 싸고 있는데 그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졌죠?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물, 네 생물은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득 찬 바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 온 세상 사방을, 사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관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룹 천사이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겔에게 왜 이 환상을 1장에서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4절 읽어보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고 28절에 읽어봐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더라. 잘 보세요. 지금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안 그려보세요.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그러니까 막 쇠로 불로 아주 잘 달군 쇠, 그러니까 단단한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 안에 네 생물의 형성이 있더라 하면서 이 네 생물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생물이 뭐라 그랬죠? 그룹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을 몰고 번쩍거리는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그룹 천사와 함께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남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상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군들 혹은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항상 북쪽으로부터 이와 같은 전쟁의 신호가 왔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할 때 북쪽으로부터 큰 구름이 몰려오는 것, 이 구름은 심판의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내가 보니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폭풍과 구름을 몰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환상을 보는 순간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구름이, 큰일 났다,
지금 폭풍이 불면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딱 감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불꽃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아직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2차로 포로 갔던 것이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 이하 중요한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 뒤에 에스겔이 환상을 본 다음에 7년인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막 불빛과 번개 소리와 큰 구름과 함께 폭풍이 몰려온다. 지금 큰일 났다. 그런데 이건 심판의 소리이다. 하나님 전쟁의 소리이다. 그런데 그 심판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내 안에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혹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것 같은 뭔가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환상이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인생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환상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면 지금 종말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오늘 이 에스겔이 본 것처럼 BC 586년 혹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침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멸망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8절을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면서 2장부터 예언이 시작되어집니다. 혹은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8절에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입니다. 내가 비록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내 백성을 무너뜨렸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하고 그들을 형벌을 주었지만 내가 무지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소망을 줄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은 무지개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이 정도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배웁시다. 오늘 여기서 보는 내 생물의 형상은 그룹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천사, 그리고 이 1장 전체에서 묘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 생물의 형상이 먹구름과 같이 폭풍과 같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밀려오고 있는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하실 일들, 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에스겔에서 48장까지 차례로 펼쳐질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그것도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영어로 미리 알고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